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1월 16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시간은 특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주식, 어떻게 하면 매수 잘할 수 있을까? 매수 포인트에 대한 특강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이전에 먼저 전일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잠깐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0.8% 추가 상승했어요. 자, 나스닥도 0.73% 상승, 반도체 지수도 0.89% 상승, 독일도 0.47%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 유럽 다 양호한 상황인데 홍콩 시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문제가 지금 있는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중국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 밑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상당히 중국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에 비하면 뭐 니케이 0.70으로 양호하게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야간선물옵션 시장도 0.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들어와서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한 2-3일 이내에 제가 실제로 아침 방송에서 리딩했던 내용들로만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검증이 되겠죠. 아침 방송 해놓은 부분들 한 2-3일 것만 돌려보십시오. 자, 여기 아침에 매수 포인트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가 매수 포인트인가 하면요, 닥터K는 선물 옵션 많이 했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가 선물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자, 선물 매수 포인트고 여기가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매수 시그널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많이 제시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추천주들 막 벌겄죠, 그죠? 자, 실제로 리딩 행거만 말씀드리니까 하나하나 챙겨보십시오. 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이제 매수 의견 드립니다. 왜? 자, 여기 인근이 시간이 보면요, 9시 20분이죠? 여기 보면요, 몇 분입니까? 9시 25분 아닙니까? 여기서 돌파 조짐이 보이니까, 자, 뭐가 대전제다? 시장 판단이 더 우선이거든요. 큰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밑으로 막 박살날 것 같으면 개별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노입니다.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돌파해서 올라갈 것 같은, 추가 상승할 것 같은 시장 흐름이니까 하이닉스를 매수 의견 드립니다. 사자마자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죠? 여기 매수 포인트, 하이닉스의 매수 포인트 퍼펙트. 자, 그 다음에 기아차도 뭐 여기서 매수 포인트 드렸고요. 기아차는 많이 안 올라왔으니까 패스합시다 그러면. 자, 셀트리온을 지금 며칠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셀트리온의 매수 포인트는 여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120일의 지지권이니까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하세요. 이날 보시면 돼요. 14일날 아침에 그냥 매수하세요 하니까 3% 올라가 버립니다. 자, 어디에 지지를 받는다? 120일에 지지를 받고 볼린저밴드 하단은 지지의 역할을 하고 60일도 올라온다. 게다가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정도 조정받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승폭의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하면 382 지점 정도 조정받으니 매치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등하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여기서도 매수 의견 드렸었어요. 자, 240일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했습니다. 손절할 건 손절하고요. 3% 정도 손절했어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여기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셀트리온은 18만원권 무너지면 또 손절해야 됩니다. 야, 손절 뭐 그래 자주 해. 가만 기다리다 보면 올라올 텐데,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안 올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손절 라인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고요. 자, 매수를 했다면 19만 2천원권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한 번에 치고 가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할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자, 셀트리온의 매수 포인트도 퍼펙트 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도 매수 의견 드렸는데요. 분봉상에 보시면, 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댓글을
남겨놓은 내용 중에 보면 매수 포인트 이상한 것만 이야기해 준다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다 지금 올라간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기준이 이상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올라갈 때 상승을 강하게 했을 때 그 사람 이야기는 여기 이런 데 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상승하기 전에 사야 된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상승을 확인하고 눌림목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여기가 저항으로 보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강하게 상승하는 것 먼저 확인했고 눌려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20일 인근인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눌림목 매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것도 퍼펙트. 아무리 퍼스픽. 그죠? 눌림목 매매. 그죠? 저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서 자 보십시오. 상승 이후에 저는 기준이 다 있어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는 구간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죠? 눌림목 주고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요 7% 먹습니다.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7% 먹어요. 여기 사서 7% 먹고 팝니다. 일단 시장이 코스닥이 막 휘청휘청 하니까요. 와우 너무 많이 빠져요. 자 그러나 반등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시 재매수 성공.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홀딩. 자 플러스콘 유지 중인데 자 이것은 최근에 시장상을 잘 파악을 해야만 대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 그죠? 조금 이따 한번 챙겨 볼 텐데요. NC소프트의 상황도 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7% 강하게 갔으면 이렇게 밀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게 밀렸으면 또 밑으로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도 않고 강하게 반드시도 나오고 이게 추가로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수 포인트 퍼펙트. 그죠? 추가 의견 자꾸 드리고 있었어요. 자 올라 상승했다가 쳐져서나 대본에 끌어 땡기는 모습. 뭐가 이상하다고 자꾸 말씀드린가 하면 NC소프트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그죠? 이렇게 음봉을 크게 떨어졌으면 밑으로 확 밀려야 되는데 좀처럼 밀리지 않고 다시 상승. 상승했으면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또 밀려. 그러다 결국 올라옵니다. 자 이것은 여기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여기 눌림목 구간에 사서 조금 물렸다가 많이 안 물렸어요. 뭐 1, 2% 그죠? 좀 더 쳐지면 손절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대번 끌어올리는 거 보고 더 홀딩해도 되겠다. NC소프트 누가 뭐라 해도 그죠? 게임계 강자거든요. 강자입니다. 강자 아닙니다. 그죠? 수능 이후에 학생들 그리고 방학하고 하면 게임주들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여지없이 퍼펙트. 그죠? 자 그렇다면 닥터K도 너무 안정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거죠. KMW 먼저 하나 보여드리고 개별주 오래간만에 한번 해봤습니다. 리딩으로는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 KMW도 그죠? 낙폭이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여기 매수 5% 빠지고 난 다음에 추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 성공. 그죠? 분봉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분봉으로도. 자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해외선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모든 것에 다 가능해요. 닥터케이 이틀 동안 지금 그죠? 최근에 거래 안 하다가 거래했는데요 2440달러 정도 벌었으니까 한 300만원 벌었어요 이틀 동안. 자 이것도 매수 포인트 여기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해냈고 그죠?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 다음에 여기 눌림목 구간 뭐다?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참, 여기서 거래하고 끝냈어요. 먹은 거 잘 챙기자 해가지고 그죠? 야 상방향인 거 확실하게 인지했는데 왜? 여기서 자꾸 상방향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그죠?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왔다갔다 행보는 합니다만 상승 방향으로 갈 가능성 높았거든요. 뭐 때문에? 미국의 상황과도 연동이 좀 되거든요. 정유주들이 이런 오일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 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먹고 저는 종료했다. 매매 12시 정도, 그죠? 그래서 추가 수익은 뭐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주식, 선물, 모든 부분에 저런 매수 기법은 다 적용된다. 자, 그렇다면 비덴트란 종목, 이거 비트코인 관련이거든요. 블록체인. 자, 이거 한번 매수해 봐야 되겠다. 닥터K가 여기서 딱 매수 의견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 인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눈을 안 보여드리면 잘못 믿으시잖아요, 그죠? 자, 진짜 소액만 비덴트 매수 1시 23분입니다. 유료방에 날린 거예요. 1시 23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더 빨리 제가 제시한 것 같은데. 1시 23분 맞네. 1시 23분이면 자 여기죠. 자, 여기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의 약간 0. 몇 퍼센트밖에 안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앞전 상황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강하게 올라갔고, 그죠? 강하게 밀려서 안 좋아요. 원래 이런 걸 추천 안 해요. 근데 시진핑이 지금 블록체인을 왈가왈부하는 와중에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이 7%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지켜보다가 아니다, 이거 베팅하면 할 만하다, 진짜 소액만 베팅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베팅하니까 얼마가 올라간 줄 알아요? 자, 10, 여기 그죠? 몇 퍼센트입니까? 10, 12%가 3%가 갔어요. 14.46%. 여기 거의 보합이거든요. 그죠? 시초가가 12,350원 아닙니까? 300원 올라서 300원. 얼마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자마자 12% 이상 올라가는 상황 아닙니까? 매수 포인트라 이겁니다. 매수 포인트. 그죠? 매수 포인트 여기서 1차적으로 나왔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실행에 옮겨버렸어요. 여기 일단 매수 포인트 1차에서 좀 고민하다가 냅두면 안 되겠다. 이만큼 오른 데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사서 그냥 사자마자 12% 13% 먹는 상황. 야, 어저께 퍼펙트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대성공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마무리를 좀할 텐데요.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K가 제시하는 매수 포인트는요, 일단 여러분들 셀트리온 좋아하니까요, 셀트리온으로 매수 포인트를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자리가 매수 포인트로 보기 좀 힘들어요. 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20일 돌파하고요, 언제 눌려주는, 여기가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15만 4,000원권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매도 의견 드렸고요. 그죠? 다시 이제 진행 중에 중간 과정 패스할게요. 여기 상승 추세 완전 전환 시도 넣고요, 눌림목 주는 여기에서 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실패했어요. 왜? 240일 지지한다 싶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 매수했는데 매수의 기준이 사라지면 매도해야 되겠죠? 꼭 이익이 나야만 매도하는 사람은 그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지지권이니까 매수. 이번에는 일단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지지하는 이평선들을 바로 이렇게 밀착시켜 놓고 매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뚫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러한 케이스가 아무래도 퍼스픽도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저항을 뚫고 강하게 돌파했으니 여기는 못 따라가고 일단 돌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하락추세 전환하는 아 장대 양봉. 오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눌림목 오면 살 테야 라고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20일에 지지권에 와서 매수. 이것이 매수의 아주 정석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게요. 자, 뭐 바닥에서 끝내줘서 끝내주게 사서 먹겠다. 그러한 것은 욕심이다 생각하고요. 그러한 자리보다는 지지에서 매수 잘해서 목표치 인근까지 잘 홀딩해서 차익 실현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다. 하락 추세 말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매수하셔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 주도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하이닉스처럼 사자마자 바로 2% 올라가는 경우 있고 이것이 추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그죠? 주도주에 접근하시고 웬만하면 우량주 그리고 개별주는 아주 단타의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득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탐 대실이니까요.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날지 몰라도 손실도 단기간에 엄청 커진다. 자, HLB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자면요. 많이 올랐죠? 그죠?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여기 2만 원권부터 해서 20만 원이니까, 그죠?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1만 원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추세 시작에서 잘 들어간 사람만의, 훈장과 같은 수익이지, 뒤늦게 20만 원대 물렸다는 사람 많아요. 사자마자 3일 만에 반토막 나는 상황 나오니까,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 상승 초입에서 매수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잠깐 나들이 가셨다가 나중에 댁에 들어오시면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 해놓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 방송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좀 봐주시고요. 오늘 공부하실 분들은 추천 방송, 주식, 생초보 탈출 핵심 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